그러니까 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최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빨리 기억을 하지 못하면 다른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주어진 문장에 보면 this라고 하는 녀석을 딱 색깔을 칠해야 되는 거지. In less than 10,000 years, 만 년도 안 되는 그해 만에 this, 이런 새로운 농업적인 삶의 스타일. 새로운 농업 스타일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농업 안한 거예요. 이해가요? 만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농업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하잖아.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전에 농업을 안 했던 거야. 야,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농업하기 전에 뭐 했니, 우리가? 수산업 이런 얘기하지 말고 농업하기 전에 뭐 했어? 과일 먹었어요? 살쪄. 수렵 채집이지. 수렵 채집이 뭐야? 수렵은 이게 화살로 잡는 거고 채집은 아까 얘기한 과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수렵 채집이 앞에 나갈 확률이 높은 거야. 그것이 had spread around the globe. 글로브는 전 세계 방방곡곡이란 뜻이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근거를 먼저 잡아볼게요. 덴에다 색깔 칠하고요. 그리고 또 헌팅 게더링 그룹 정도가 또 나와 있죠. 그리고 settle in one location, 한 지역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special plot에서 나와 있는 그 장소를 이런 gathering 요건 좀 바꾸고, 그 다음에 20th century 나와 있죠. 그지? 여기 보면 20세기가 아니라 12세기입니다. 그러면 12세기 이전에 우리 농사 짓고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저 4번과 5번 같은 느낌이 정답이 아닌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뭐냐면 이제 농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맥락이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근거는 요 정도로 잡고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출발합니다. For over million years, 거의 100만 년 동안 인간은 lived in small mobile groups, gathering their food from the wild and hunting animal.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작은 그룹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들이 허락하면 그들은 came together in a large group,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됐고, 그들은 rely on particularly rich resource of food, 특정하게 부유한 음식에 식량의 원천에만 의존하고 있었을 때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semi sedentary 했다는 것이죠. 반정착민. sedentary라고 아래 별표 쳐져 있는 단어 보여요? 이게 앉아 있다라는 뜻이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근데 앞에 semi는 반이라는 뜻이지. semi 정장 들어봤지? 세미 콜론 이런 것처럼 반만. 그러니까 반정착민이니까 가끔은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여기 있기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좋은 곳들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지. 반정착민이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원시 시대고 농업 안 짓고 있죠. 1번. 그리고 나서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마지막 빙하기에 끝날 때쯤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만에 대략 기원전 만 년에 this stable and well-balanced life, 이런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균형을 갖고 있는 삶이 began to change. 뭐라고 적혀있지? 뭐라고 적혀있지? 저거 변하기 시작했대잖아. 이제 변해야지. 2번부터 정답이 될수 있는 근거죠. 그리고 새롭게 살았다 그러잖아. 2, 3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지. 자, 문장삽입의 규칙 뭐였어요? 물론 기억을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문장삽입의 규칙 뭐였어요? 어떻게 해라? 뒷문장과의 융합성 기억나?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 2번 이렇게 있고 문장이 있고 3번 다음 문장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대략 2번일 것 같다. 그러면 넣어두고 그 다음 문장이랑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리고 3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보다는 이 뒤에 있는 문장과의 융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2번이 들어가려면 이제 2번 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변화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지. 전 세계에 걸쳐서 인간들은 점점 began to settle in one location, 한 지역에서 정착하고 to replace and replace gathered plants with ones grown on special spots of land, while a few animals were also domesticated.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 내가 지금 밑줄 치고 있는 걸 봐봐.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이제 농사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된 거지.
이게 뭐라고 볼수 있어? 주어진 문장 This new agricultural way of life. 이게 정답이 되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방금 전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가는지 보는데 다음에 빨간색으로 치는 문장이랑 또 이어지는 줄 봐야 됩니다. 헌팅 게더링 그룹들은 살아남지만 그들은 점점 push into more marginal area. 좀더 가장자리 지역으로 묶여지고 이렇게 밀려나고 those that the farmers could now utilize. 농부들이 더 이상 쓸수 여기서 농부 나왔죠. 농사 짓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농사가 앞에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거지. 알겠나? 자, 여기 보면 중간에 파란색 문장에 보면 replace란 동사에다 초록색 칠할게. 그다음 with를 묶어봐. 이해가? 그럼 replace A with B의 구조가 되죠. replace A with B. 그러면 어떻게 해석되더라? A를 B로 대체하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A를 위로 대체하다. 근데 우리 문장에 보면 이 B가 나와 있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with 다음에 once 다음에 grown 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grown은 PP라서요. 문법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PP 다음에는 전치사구가 나온다는데 on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길러진 것들이 되거든요? 그 once는 대명사야. 그래서 대명사로 지금 체크할 테니까 문장 봐봐. 빨리 돌아와봐. once 돌아와봐봐요. 여기 보면 원스가 지칭하는 바랑 똑같은 녀석을 고르려면 얘가 대명사니까 복수의 명사를 찾아야 돼. 바로 앞에 있는 gathered plants가 되는 거지. 보이나? 체크했니? 너무 색깔이 많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gathered plants를 원스로 대체를 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모아진 작물이니까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안 돼요. 네. gathered plants라고 하는 거는 모아진 작물, 그러니까 채집된 작물에서 once grown이니까 길러진 것으로 농업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야. 이해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문장 안에 정답을 넣어놓은 거죠. 덕분에 채집된 거로부터 이제 농업으로 특별한 땅에서 길러진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농업 옆에 보면 이렇게 적혀 농협 아닙니다. 농업입니다. 땅의 특정한 한 땅, 또래기에서 길러진 것으로 대체를 시키게 됐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고 동물을 또한 domesticated 가축으로 삼게 됐다. 이런 맥락이니까 3번이 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갈게요. 12세기 정도 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survive, 살아남아서 to be studied by 20th century죠. 20세기입니다. 20세기 정도 되면 거의 뭐 인류학자에서 될 정도로만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은 뭐 에스키모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그 누구니 무슨 뚜아뚜아족인가 뭐 그런 애들 있어. 알아? 걔들이랑 비슷한 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적용하게 된 것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recorded human history라 불릴 수 있는 것. 마지막 문장 얘는 민트색 칠해봐. 이렇게 쭉 체크. 민트색 칠하면 이 대시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얘기를 해야지. 관계대명사 뭐예요? 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설마 주격이겠어요? 뒤에 주어 있잖아요. 무슨 격이죠? 목적격이겠지. 그럼 선행사가 뭡니까? All. 그지? 우리가 뭐뭐라고 부를 수 있는 문명과 기록된 인간 역사라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주어진 문장 여기 나와 있는 파란색 문장을 구문 독해하면 아주 좋은 문장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여기까지.